안녕하세요, 윌리엄입니다. 입춘이 지난 오늘 혼자 산행을 하였습니다. 산천에는 이미 봄 기운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얼음 밑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보니 겨운에 꽁꽁 얼었던 계곡에는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추운 겨울도 때가 되면 기운이 쇠하고 봄 기운을 태동하지요. 이러한 자연현상은 역학을 연구하는 저에게는 진정한 스승입니다. 얼음을 녹이는 작은 물줄기를 보면서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의 역을 했던 배우 이정재 씨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라고 했던 대사가 문득 떠오릅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세상이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일반 국민이야 당연하겠지만 풍수계에서도 후보자의 선영을 두고 야단법석입니다. 과연 조상의 선영을 보고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지난 선거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경쟁할 때 풍수계에서 나름 선생 노릇하는 사람이 많은 제자와 함께 이 후보의 이천 선영과 박 후보의 구미 선영을 답산한 후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다고 장담했습니다. 결과는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선생의 변명은 윗대 조상이 명당에 모셔진 것 같다고 불러댔습니다. 그 다음에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경쟁할 때 뭐라 했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부친 선영은 흉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한 번 고배를 마시고 두 번째 당선되었습니다. 그의 논리대로라면 부친의 묘소를 흉지에 모신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호사가들은 구미 선영을 두고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한 최고의 명당이라고 썰을 풀었지요. 그리고 무관 출신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의식했는지 무령으로는 부하장수들과 회의하는 장군 안검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명당의 자손인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명당이라고 계급품 물고 떠들었던 풍수인들은 지금 무엇하고 변명하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이열령 비열령 풍수입니다. 만약 풍수 논리로 대통령 당선을 예측할 수 있다면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의 옥살이도 예측했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대통령 임기 5년을 마치고 긴 세월 감옥에 가야 한다면 결코 대통령 당선이 발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상의 선영을 보고 누가 대통령에 당선된지를 알 수 있을까요? 잘라 말해서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한날 한시에 태어나도 다르고 심지어 유전자 같은 일란성 쌍둥이의 삶의 여정도 다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운명은 사주팔자라고 하는 타고난 기질과 풍수지리의 기운 그리고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수없는 인연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조상묘 하나를 보고 선거 당락을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까요? 시대의 부름, 즉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물이 당선되는 겁니다. 2012년 무렵에는 시대가 박근혜 대통령을 요구했고 2016년 무렵에는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 당선은 인물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후보자 개인의 운입니다. 즉 천시와 인시가 도와야 당선이 됩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때를 만나야 성공할 수 있는 이치입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이재명 후보의 선영이 있는 봉화와 윤석열 후보의 선영이 있는 대전공원묘원에 다녀왔습니다. 두 선영을 둘러본 저의 풍수적 판단은 두 곳 모두 명당이라고 할 만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후보 중에 누군가는 대통령에 당선되겠지요. 그러나
선거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두 후보 중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발복을 했다거나 운이 좋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세상은 시끄러울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국군이 2024년을 기점으로 진꾀에서 손꾀로 바뀌기 때문이며 현재는 과도기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번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 내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와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사회, 정치, 경제에 엄청난 변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손꾀의 상위는 흩어지게 하는 바람입니다. 모쪼록 차기 대통령은 진영과 관계없이 화합하는 포용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